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환입니다. 네, 제가 오늘 아침창 오프닝에서도 와 선물 같은 아침이라 이거 뭐 그냥 받아도 되나 했는데 야 오늘 꽃다방 김마담 진짜 가을에는 이거 뭐 아 꼭 보셔야죠. 네, 꼭 보셔야지 되는 분들. 네, 오늘 웅산 밴드 또 웅산 아 근데 네. 웅산님 네 그렇게 그렇게 반칙해도 돼요? 안녕하세요. 아니, 꽤 오랜만에 봤는데. 네, 맞아요. 아니 무슨 올라가 왔는 줄 알았네. 아 감사합니다. 아니 그래 웅산 씨랑 같이 다니시는 분이 매니저신가? 네, 네 매니저님. 네. 매니저 언니 언니진 무슨 이사님인데 이사님도 네, 네. 아 젊으셨고 아, 웅산 씨가 여기서 잘 나가는 모양이에요. 아니에요.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아. 아니에요. 아닌데 어떻게 얼굴이 저렇게 좋아요? 아 진짜요. 예. 이제 시집 갈 때가 그렇고. 돼서 그런가 봐요. 우리 네? 이사님께서는 시집 갈 때가 됐나 봐요. 얼굴이 아, 좋아진 걸 보니까. 그러셔서 네. 그런 아니 그건 그렇듯이 갑자기 말 바꿔야 되겠네. 아 경민님 안녕하세요. 예. 아유 웅산 밴드에 뭐 터줏대가 많으십니까? 아, 예. 아 키보드 몇 년이나 됐어요? 웅산 씨랑 같이 이제 세 번 적은 없는데 오리지널 멤버 뭐 거의 웅산 씨와 같이 20대 아유. 때부터 같이 음악을 시작했고요. 네. 어우 그, 예. 30년 가깝게 됐어요. 네, 예. 지금 곧 환갑 바라보시니까 제가 10대 때부터 예,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어마어마하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웅산 씨가 이렇게 막 뭐 뭐죠? 일본에서 뭐 큰 상도 받고 막 이렇게 네. 막 뭐 거기도 뭐 뭐 예술의 뭐죠? 아 블루노트 아 그 무슨 락앤롤 무슨 명예 전당 같은 거 있는 거 아 블루노트 그게 네, 거기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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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거 될기 그런 거 될 거 처음에 생각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처음부터 뭐 저희는 코올리게 시절부터 같이 했는데 맞아요. 그래도 같이 뭐 그 꾸준히 되게 성실하게 음산 씨가 잘 아, 해오는 거는 옆에서 계속 응원하고 예, 같이 음악을 해왔죠. 이야 얼마나 보람 있으세요 이렇게 예. 멋진 그렇죠. 뮤지션을 만들어 놓으셔서 아,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아, 아무튼 뭐. 그러면 민경님 네. 그리고 기타리스트 아 사자 기타리스트 안녕하세요 아, 최우주님 네 아우 우주님 그 기타 오래됐어요? 요거는 제가 신상입니까? 예, 한 10년 정도 제가 쓴 겁니다. 10년? 네. 그럼 제일 오래 끼고 있는 기타는 뭐예요, 지금? 그거는 제가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사주신 팬더 기타가 있습니다. 그게 한 초등학교 때니까 한 10년 됐고요. 아, 그렇군요. 네. 아, 초등학교 때 아버님이 팬더 기타를 전자 기타를 사주신 거예요? 네, 뭐 저희 집이 부유한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가 그때부터 기타리스트가 된다고 막 그랬거든요 아빠한테. 이미. 예, 네, 그래서 아... 시작할 때 좋은 거를 하나 사야 된다 그래서 주변에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기타를 하나 사주셨다. 근데 팬더 뭐 스트라토캐스터도 있고. 네, 뭐... 스트라토캐스터입니다. 그거예요? 네네. 아 전형적인 걸로. 네네. 아, 저는 근데 텔레캐스터 소리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아, 네. 맞습니다. 텔레캐스터도 매력이 있죠. 아, 그럼요. 네. 우주님, 네. 우주님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네. 솔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아니, 오늘... 알겠습니다. 아니, 아니, 아니. 그러면 경민님 먼저 하실래요? 아니 뭐 순서 없이 둘이 아니, 같이 하시죠 제가 그냥. 이제는요 소개를 완전히 빵빵하게 하고 가기로 작정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신동환님 베이시스트. 네, 안녕하세요. 신동환님도 가만히 계실 수가 없죠. 아, 네. 아, 자기 소개 악기로. 예, 자기 소개를 그냥 악기로 그냥. 아, 좀 고민을 해봤는데 한 네. 동환이, 어
예예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2부에 잠깐 드뷔시 얘기가 나왔어요. 아 네네. 아 네. 어 드뷔시를 모셔왔는 줄 알았어요. 어 감사합니다. 소리가 이렇게 역시. 아유 드러머는 신동진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진님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작년부터 올해 초부터 이제 같이 시작하게 됐는데. 아, 그러셨구나. 요즘 젊은 친구들 중에서 가장 핫한 드러머예요. 아 그래요? 가장 핫한. 아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아유. 어 동진 씨는 네. 웅산 씨가 전화했어요? 아 같이 좀. 네 맞아요. 전화도 하셨었어요. 네. 웅산 씨가? 네. 직접? 몇 년 전부터 네. 했는데. 맞아요. 전화하면 누나 저 유학 가요 이러고. 아 네. 아. 네. 그러신 저를, 거예요? 네. 왜 이렇게 뺀질거리고 그랬었어요? 어, 누나 불러주면 바쁘셨어요 그동안? 아니요 더 완성된 연주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오. 다들 웃는 거지. 어, 저는 아직 체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준이 형이랑 하려면 내가 좀 더 닦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거죠? 맞습니다. 네. 아 그럼 갈고 닦은 동진님의 솔로를 한번. 아. 이야. 네, 얼마나 하실 거예요? 이게 시간이 많지를 않아 갖고 15초만 하겠습니다. 에? 아, 조금 더 쓰세요. 20초 하겠습니다. 아, 예, 네. 감사합니다. 얼씨요. 아직 안 됐나요? 아직 안 됐어요. 상대성 이론이 이렇게 아, 저렇게 타임이 안 좋아서야. 아, 아무튼 어 이제 공연도 얼마 안 남았던 것 같은데. 네, 11월 11일 날 빼빼로딩. 아, 아이고 외로운 분들 다 오세요 이러면서. 예? 외로운 분들 다 오세요. 이번에 11월 11일 날 하는 콘서트는 블루스 인 더 나잇이란 제목을 딱 붙여버렸어요. 그래서 블루스 인 더 나잇? 네, 밤의 블루스 해가지고. 아. 그냥 블루스에 관련된 음악들 그리고 아. 블루스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아. 가을이니까 월동맞이 이렇게 준비를 하려면 블루스를 또 듣고 또 겨울을 맞이해야죠. 야. 그러니까 우준이 오빠가 아까 탁 네. 여는데 쏠래니까 네, 아 왜 벌써 블루스 이야기에 네, 아 이렇게 가더라고요. 아 그래 블루스 있는 날. 네. 아 제목은 웅산 씨가 정했어요. 네 제가 좋아하는 어. 스탠다드 곡이기도 한데 네. 또 저는 이제 재즈 보컬리스트지만 블루스를 또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좀 의미 있게 그래서 어. 여러 가지 음악들로. 근데 블루스 뮤지션들 이렇게 보면은요, 네. 그냥 연주하다가 막 가수도 그렇고 연주자도 그렇고 막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주절주절하고 그러대요. 맞아요. 결국 블루스는 그럼? 우리 그 희노애락을 이야기하는 가장 심플한 음악이니까 블루스 어려워요 하다가도 막상 들어보시면 제일 네. 가깝게 금방 다가갈 수 있는 음악이 블루스인 것 같아요. 아니, 어... 네. 이병렬님께서 제 아내가 네. 웅산 씨 완전 찐팬인데 다음 달 저희 부부 결혼기념일날 웅산 아. 단독 콘서트 하셔서 아. 바로 예매했는데 오늘 아침장에서 미리 콘서트를 볼 수 아. 있을 것 같아 정말 벌써 축하해요. 설렙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0743님 네. 와 웅산 밴드 얼마 전 광교 재즈 페스티벌에서 웅산 밴드 보러 갔었어요. 아. 비가 와서 공연하시기 힘드셨을 텐데 아. 웅산님 목소리에 비도 잠시 잊고 즐겼습니다. 아 정말 좋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또 한바다님 웅산님 보려고 로그인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라이브의 신이라 제 마음은 얼마나 흡족할지 아이고. 미리 약이라도 먹어야 되나 고민입니다. 아, 자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제 라이브를 그 정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문희 선생님의 그 네. 헤어질 결심에 나왔던 그 안개라는 곡을 저희 오. 느낌으로 살짝 편곡을 해서 들려드리려고요. 네. 가을에 자, 어울리는 오해지겠습니다. 네. 자 들어보시죠.
그 언젠가 다정했던 그대의 그림자 하나 생각하면 무엇하나 지나간 세월 그래도 애타게 그리는 마음 아 아 그 사람은 어디에 있을까 안개 속에 눈을 떠라 감사합니다. 아, 아 이렇게 허전한 분들이 계신가? 허전합니다. 야, 이걸 비웠다고 해야 되나? 꽉 찼다고 해야 되나? 아, 야, 감사합니다. 멋집니다. 오진 씨하고 네. 또 와 동진 아 저기 동환님. 네. 어우 좋죠. 그, 예, 그 페이스로 그렇게. 네. 비싼 악기라서 키우는 줄 알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제가 이 노래를 좋아하는 이유가 네. 동아 씨 솔로가 너무 아름다워서 글쎄. 이 노래를 더 자주 부르게 되는 것 같아요. 이야, 네. 예, 우주 씨는 그냥 무심하게 이렇게 뚱뚱뚱 네. 치는데 그죠? 아, 동아 씨 굉장히 혼신의 힘을 다해서 네. 이화영님
아 베이스 소리가 아, 어요 그러시네 네, 베이스 맞아요. 소리가 이렇게 멋지다니 웅사님 목소리처럼 깊게 마음을 울리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지순이 하 미치겠네 이렇게 아침창이 저를 울리네요. 9908네요. 와 첫 소절부터 소름이 쫙 돋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언니 목소리는 진짜 천연 기념물로 등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정말 아, 감사해요. 김현규님 네. 11월 11일 토요일이네. 네. 이거 티켓이 남아 있으려나? 딸이랑 꼭 가고 싶은데. 꼭 오세요. 네. 아 어디죠, 근데? 아 마포아트센터. 제가 장소를 얘기 안 하고 계속. 아이고. 11월 11일 아. 마포아트센터에서 저녁 5시에 콘서트를 해요. 박희정님. 네. 가을과 네. 너무 잘 어울리는 웅산배도 멋져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장르를 소화시키는 열정이 최고입니다. 아. 육아로 지친 마음 달래주는 노래 최고입니다. 아. 아미님. 어, 가을엔 재즈. 재즈하면 국내 최고 재즈 뮤지션 웅산밴드죠. 얼마 전 수원 공연에서도 녹아들었습니다. 와. 광주에서 하셨다는 네. 거. 아. 9908님. 웅산 언니 매주 언니 라디오 듣는 게 제 인생 낙이었는데 여기서 만나니까 너무너무 반가워요. 와, 언니 진짜. 또 라디오 해주시면 안 돼요? 정말 감사합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있어요? 네. 한 4년 정도 하다가 웅산의 스윗 멜로디라고 다른 방송국에서 네. 하다가 지금 이제 그만뒀어요. 그만했어요? 네. 아이고 네. 아, 이거 하시지. 마침 코로나여서 아, 그, 제가 데일리로 하는 건 아무래도 해외 활동이나 좀 활동이 바빠서 좀 못하고 아. 주말에만 했었거든요. 아, 그렇구나. 토요일, 일요일만. 아, 정말 감사합니다. 기억해 그냥 주셔서. 뭐 아침창에도 자주 나오세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 네. 네. 자, 다음 곡 한 곡을 더 했으면 좋겠는데. 뭘 할까요?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제가 그 국악을 굉장히 좋아하게 돼서 토끼 이야기라는 곡을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 용왕이 죽게 생겨서 네. 별주부한테 토끼 간을 구해오너라 네. 해서 토끼를 잡아다 대령하는 그 대목을 재즈랑 잘 이렇게 버무려서 네.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토끼 이야기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This is the story of a king, a rabbit, and a liver. And now we all know the power of a king, and we all know the wit of a rabbit. This king was the king of the sea, and all the creatures of the sea were his servants. And this was one little rabbit. A rabbit, as you know, has no defense against the man, or beast, or king, except his intelligence. We will find out how the rabbit outsmarted the king, kept his life, and also kept his liver. Let's see what's gonna happen. Here we go. Yeah. 나가
소 같으면 더욱 좋다 도탄애들을 잡아 두피쪽 살찐 다리 양배 깐차녀 공파 두박 없이 놀아 먹고 내불 빼어 활도 메고 네가 죽은 뺏겨내야 신도 짓고 복도 메고 똥모주면 걸음을 하니 버릴 것 없나니라 송아지 몰아가자 아이고 내가 소호도 아니여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나가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리슨 투 미 굿 베이비 Listen to me, good baby. 나가 망하지요. 토끼 간 안 뺏겼을 것 같아요. 야 진짜. 야 웅산 밴드 토끼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박수민님 분위기 전환이 식스센스급인데요. 자 2951님 웅산님 바로 유튜브 구독이요. 감사해요. 뭐 별거 아니겠지만 노래 선율이 와우. 네. 자 4부에도 이어집니다. 창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김창완의 아침창. 아름다운 여친 김창완입니다. 자 오늘 꽃다방 김마담 웅산 밴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은정님, 아니 재즈 가수가 판소리도 잘하는 거 반칙 아닌가? 판소리는 리듬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재즈 판소리 좋네요. 아, 감사합니다. 별주부전은 앞에는 이제 영어로 이렇게 다 소개를 해주고 네, 네. 네. 토끼가 귀 잡혀갖고 가는 것도 얘기 다 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해외에서도 공연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정말 좋아하세요. 아. 정말 좋아하세요. 그래서 제가 되게 보람이 있다. 왜냐하면은 판소리는 하다 보면 목을 좀 다칠 수가 있어서 되게 이제 다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6, 7년 정도를 계속 조금씩 조금씩 계속 공부를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할 때마다 저도 너무 신나요. 진짜 신나요. 이야. 아침 전에서는 처음 들었거든요. 오, 네, 너무 좋네.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아침 장가족들이. 아침 장가족들이 특히 그 네. 신동아 씨 연주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 신동아 씨 오늘 오늘 떴습니다. 신동아 씨 오늘. 좀 인상이 깊으신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김혜경님, 웅산님은 부모님께 감사하셔야겠네. 엄청난 재능을 주셨구나. 네, 정말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너무 섹시하세요. 그냥 웅며드네요. 와 네? 웅며드네요. 천재시다 진짜. 웅며드네요. 네. 웅며드네요. 웅며드네요. 말도 참 잘 만드시죠. 네. 웅며드네요. 아, 네. 아침 창 최고예요.
아니 그러니까 웅사님 네. 노래를 듣고 뭐 스며들어요. 뭐 이런 게 좀 약하잖아요. 네. 정성우님 이건 올림픽 개막전에 올려야 될 아, 무대인 것 같은데요. 아 정말 멋집니다. 감사해요. 네. 네. 아니 토끼 이야기 말고 다른 네. 판소리도 한 거 있어요? 제가요. 볼만한데? 뭐 법 내려온다. 그러니까 그 다섯 마당 중에서 그래도 조금씩은 다 하고 있어. 적벽가에서도 뭐 말을 맞지 못하야 그날 밤 삼경시에 바람이 차차 일어난다. 네. 뭐 이렇게 다 소리를 공부를 조금씩은 다 했어요. 아 왜 웅산 밴드가 한 거는 토끼 이야기 지금 안 하고? 아 지금 토끼 이야기 쑥대머리도 있고요. 아 그래요? 더 듣고 싶은 저 마음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어요. 그게 몇 년 전에 국악 공부하고 네. 한다고 네. 앨범을 하나 내지 않았어요? 맞아요. 작년에 10집 앨범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도를 하니까 기존의 팬들이 네. 이제 어떤 웅산이 창을 하네 이러고 약간 조금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제 조용하게 노래하고 이렇게 하다가 근데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yesterday, 할 때 맞아요. 그것만 그런, 이제 상상하시다가 그런 그거 네. 상상했다가 갑자기 이제 그러니까 웅사님 왜 저래 이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티스트들은 다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싶어 하니까 그게 옳든 그르든 너무 좋아하세요. 정말 감사해요. 3669님 와 네. 오늘 웅산 밴드가 내 마음을 아주 들었다 놨다 하시네. 라디오로도 이런데 공연장에서 직접 들으면 와 감사합니다. 와, 정말 대전 감사해요. 언제 오세요? 뭐 기회가 있나? 대전에는 곧 갈 거고요. 일단 서울에서 11월 11일 날 마포 아트센터에서 네. 그것부터 일단 그것부터 네? 해대고 웅산 씨가 네. 뭐 하나 하려면은 아주 준비를 철저히 하는 편 아니에요? 네네네. 예? 네. 동아 씨 입장에서는 웅산 씨의 이 음악적인 뭐 태도랄까? 네. 뭐 있을 거예요. 네. 아니 뮤지션으로서 어때요?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일단 그 다른 이제 뭐 밴드를 보자면은 보통 가수가 있고 밴드 마스터가 따로 있고 뭐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네. 뭐 밴드를 조율하거나 이런 거. 네. 그거를 보통 이제 웅산 누나는 직접 다 이렇게 다 신경 쓰시면서 악기들 같은 거 편곡이나 이런 것들 다 직접 하시고 동아 씨 오늘 이, 뭐가 먹고 싶어? 저요? 뭐, 아니 그런 거는 이제 누님이 이렇게 챙길 거 아니에요. 전 안심 좋아. 안심하고 안심 먹게나. 안심하고 그건 안심 진짜 비싼데. 안심. 네? 이 정도 얘기했으면 안심 먹어도 되네 자네. 아 그러니까 안심 사 주시는 분이다 한마디로. 네. 이야 사실 그 뭐죠 음식들 은한다고 그 뭐 네. 있죠 그런 얘기도 있잖아. 아 그럼요. 네? 고명성님 동서양 화합을 노래로 느끼는 건 또 처음입니다. 야 고맙습니다. 정말 아유, 감사합니다. 보세요 이거 저기 이거 토끼 이야기 네. 아까 별 별주부전 예 별적벽가 또 했다고 하니까 이거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미경님 아이들 동화도 웅상님이 이렇게 창으로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것도 좋은 아이디어고 네. 9991님 저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했어요. 몇 번을 봐도 웅산님 너무 좋아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웅산님은 그 저기 개인 그 뭐예요 SNS인가 뭐 네. 이렇게 뭐 그런 것도 하시나? 너튜브에서는 그 웅산의 재즈야 놀자를 치시면 그게 이제 제 사이트고요. 오, 제 채널이고요. 웅산의 재즈야 놀자. 아 재즈야 놀자. 네. 아 그것도 준비하는 게 많이 걸려요? 뭐 그거는 이제 제가 그 한국 재즈협회 회장을 맡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재즈를 더 많은 분들에게 좀 쉽게 알려드릴까 하고 강의 영상을 5분짜리로 해서 웅산의 재즈야 놀자로 해서 이렇게 그럼 업데이트는 얼마만 더 한 번씩이에요? 지금 12편이 올라가 있고요. 그 정도만 이제 아시면은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즐기는 몫이 이제 남아 있는 거죠. 이제 공부하듯이 하면 안 되니까 또 회장님이시군. 아, 근데 내가 아까부터 뭐라고 불렀어, 내가? 아니, 한국 재즈협회 회장. 네, 맞아요. 네. 아, 회장님. 갑자기. 박성현 선생님. 네, 선생님은 이제 돌아가셨고. 그렇죠. 그리고 제가 회장 된 게 지금
이제 3년 예, 이제 되고 있는데 회장님 하고 싶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정말 이 매력적인 재즈를 이 좋은 걸 나만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더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싶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활동도 더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너튜브에서도 그렇게 웅산의 재즈와 놀자라는 채널을 아예 해서 이렇게 짧게 짧게 또 강의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궁금한 거 있으면 거기다 올려놓으면 이제 또 답도 해드리고. 네, 가끔 제가 들어가서 확인을 하니까 네, 그래요. 볼 거예요. 네. 뭐 공연 어디세요? 이런 거는 그냥 아침장 들으시면 되는 것 같고. 네. 아니 11일 날 당장 공연인데 네. 3, 4, 5인 여기 광주 광역시인데요. 광주에도 콘서트가 있어요. 광주에서도 콘서트가 있고 부산에서는 10월 28일 날 있고 공연이 지금 이제 가을에 재즈가 잘 어울리기 때문에 이곳저곳에서 네, 화성에서도 있고 많이 하고 있어요. 또 부산 분 부산 콘서트 계획은 없나요? 10월 28일. 부산은 10월 28일? 네, 네. 광주는 언제라고요? 광주가. 몰라요. 이사님 언제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자, 그러면 라이브를.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예. 네, 콘서트. 라이브를 하나 더 청해 듣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가을 하니까 제가 갑자기 바꿔서 쿠브 아일랜드 블루스라는 곡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쿠브 아일랜드 블루스. 네. 예, 청해 듣겠습니다. 네.
하고는 오늘 그냥 아침창 끝나면 그냥 밤이 됐으면 좋겠네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자 11월 11일 날 네. 마포 아트센터에서 오후 5시에 네. Blues in the Night 네. 아, 웅산 단독 콘서트가 있잖아요. 네. 이야, 우와. 진짜 대단한 박혜진님, 웅산님 노래 하모니카까지 아 진짜 못하시는 게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많이 있습니다. 웅산 씨 김치 담글 줄 알아요? 그걸 못합니다. 아, 1393님 아티스트의 변화에는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다 아. 웃습니다. 우리 웅산님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아, 정말 아. 감사합니다. 1393님 정말 복 받으세요. 김기영님께서 네. 알려오셨어요. 네. 광주는 10월 19일에 광주예술의전당에서 있습니다. 아, 정말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박수민님 베이스 기타 참 섹시하게 받쳐주시네. 요즘 끄고 있어요. 신동아 씨가. 네, 동아 씨 오늘 내가 뉴욕 타임스퀘어 거리 중앙에서 네. 공연하는 거 보고 싶다. 와. 네. 김태환님 문경 씨 홍보대사도 하고 계시네요. 네 맞아요. 오. 정말 영광이에요. 제가 태어난 곳에서 이렇게 홍보대사를 할 수 있다는 게 문경에서 정말. 태어나신 거예요? 네. 엄마 아빠가 아직 거기 살고 계세요. 아 그래요? 또 내일 마침 와. 또 문경 그 제가 태어난 가은이라는 시골인데 아. 정말 예쁜 시골인데 거기에서 공연도 해요. 처음으로. 아. 너무 감동적이에요. 아. 에이, 재즈를 보통 보면 저희가 영어로 된 재즈가 영어로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텔레비전 나오고 그러면 동네 어르신들이 재즈가 뭔지 모르시니까 아유 그 집 딸이 영어 노래 그렇게 잘한다면서요? 이러면서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얘기하고 가시고 하는데 내일 세상에. 이제 재즈 음악을 들려드리겠어요. 그걸 바로 금이 환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아 노래 한 곡 또 빨리 하시죠. 아 뭐. 그럴까요? 네. 그러면은 I'm Not a Butterfly라는 곡인데요. I'm Not a Butterfly. 나는 나비가 아닙니다. 아유, 오늘은 동아 씨의 날이네. 나는 동아 깨어있고. 동아 씨도 기타에 저기 나비 있잖아요. 아 진짜. 나는 깨어있고 아, 나는 살아있고. 네, 청해 듣겠습니다. 네. I'm Not a Butterfly. 아우. 감사합니다. 동희 씨. 네. 아, 이거 마무리가 좋은 것 같아요. 아, 자, 야, 웅산 씨 네. 영어 노래 잘하시네. 네, 감사합니다. 9087님, 아 밖에 네. 눈 보러 가셨으면 좋겠네요. 아. 하얀 눈이 펑펑 내릴 것만 같아요. 아. 박소민님, 이 곡 하지 마요. 치명적이잖아요. 안 그래도 와. 일 못 하고 있는데. 진짜 감사해요. 야, 아. 진짜. 아 너무 감사합니다. 멋진 일입니다. 근데 가사 네. 알고 모르고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그냥 웅산 씨 보고 있으면은 네. 눈도 왔다가 아. 비도 왔다가 나비도 날았다가 이럴 것 같습니다. 태양스님 병원에서 감동에 취해 듣고 있습니다. 아. 귀가 녹네요. 녹아.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 꽃다방 김마당 웅산 밴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자 목요일 아침창 함께 하셨습니다. 자 오늘 그 한국재즈협회 회장이시면서 문경 네, 홍보대사 웅산님 네. 모시고 이렇게 네. 아 진짜 선물 같은 아, 네. 저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 즐거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특히나 저 동아 씨 감사합니다. 신동아 뜬날. 아, 신동아님 왕창 뜬날입니다. 아, 하여간 뭐 블루스 인 더 나이 11월 11일 마포 아트센터 오후 네. 5시 네. 아침창 가족들 신경 쓰시고요. 강나연님 저기 창원 아저씨 웅산 밴드 그 계좌번호 좀 불러주세요. 이런 공연 공짜로 보다니 양심의 가책이 느껴집니다. 아, 정말. 김주영님 우리 창원님 웅산 밴드 대하시는 말투가 하트 뿅뿅이신 네, 것 같아요. 네, 정말 백사랑님 웅산 긴 말 필요 없이 사랑합니다. 또 나와주세요. 자,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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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내일 아침 또 뵙겠습니다. Hello, hello, hello.